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은주입니다. 오늘 9월부터는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활용해 이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은행 계좌 입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은 관계자는 모니터링 검토 이후로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이 실물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입수에 따라 급등락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 금융 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민간거래소가 금융기관의 협조 요청에 자발적으로 거래 규모 등을 취합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한국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와 연동된 은행계좌의 입출금 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투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은의 이러한 행보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 특금법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는 특금법에 따라 이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갖춘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이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특금법은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에 체계화된 암호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와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무분별한 투기와 또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